안녕하세요, 정댕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략할 맵은 헛수고라는 맵인데요. 이제 유튜브 댓글로 신승주님께서 맵 헛수고, 난이도 불가능, 평소에 안 써본 헬기를 써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이 헬기를 이용해서 이제 헛수고라는 맵을 공략을 할 건데요. 이제 그 공략 전에, 시작 전에 앞서서 프리미엄 스토어는 이제 모바일 유저분들, 그 초보 유저분들 모두 이제 포함해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요 더블 현금 모드, 건강한 바나나, 더 큰 비컨, 요거 다 모두 셋 다 비활성화를 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숭이 실험실은 현재 이제 레벨 12단계까지, 11단계까지 이제 찍은 상태고요. 현재 이제 11단계가 마스터니까 11단계까지 찍었고 모두 이제 활성화가 되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번 공략은 오랜만에 이제 전문 빌딩, 요 이제 엔지니어 워크숍을 이용해서 깰 건데요. 요거 이제 효과가 뭐냐면은 타워와 업그레이드 비용이 5% 감소합니다. 공격 속도가 10% 증가합니다. 네일건과 회전포탑은 납과 냉동풍선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 감시 건설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오래가는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감시 포탑이 좀 더 이제 세지는 그런 이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헛수고라는 맵은 이제 맵 이름답게 맵 이름부터 되게 어려워 보이죠. 헛수고, 이 전문 난이도의 맵이고요. 전문 난이도의 맵이고 이 맵은 딱 보면 알겠다시피 네 갈래 길이에요. 네 갈래 길 보시면 이렇게 네 갈래 길인데 약간 이제 이렇게 라인도 되게 짧아요. 여기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 도착하면은 이제 맵 그 풍선이 도착하면 끝나거든요. 게임 오버가 당해요. 라인도 되게 짧은데 이게 네 갈래 길이라서 좀 힘든 맵이거든요. 요거 이제 이 엔지니어 포탑으로, 엔지니어 타워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엔지니어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엔지니어 타워가 이제 엔지니어가 이제 515원이라서 지금 455원이죠. 한 마리 지으면 돈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기본 원숭이 한 마리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1라운드를 막도록 할게요. 일단은 배치는 이 위랑 아래 약간 대칭에 맞게 약간 중앙 쪽에 지어주시면 되고요. 양쪽도 똑같이 이 왼쪽 편도 이렇게 대칭을 좀 맞춰가지고 이렇게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반 이제 자르면은 이제 약간 똑같은 모습 보이게끔 이렇게 깔아주시는 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그 풍선이 나오는 입구 위치에 이제 거의 알맞게 이 정도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이제 감시포탑부터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 특성상 이제 라인도 짧고 라인이 이제 또 길이 4개가 있어가지고 되게 힘든데 그래가지고 그 맵 때문에 맵 특성상 이제 바나 농장을 초반부터 짓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 제 다른 공략을 다시 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10라운드 전에 이제 막 바나 농장을 거의 많이 지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맵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약간 10라운드 좀 넘어서 아마 이제 바나 농장이 지어질 거예요. 한 12라운드, 13라운드 그쯤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약간 이제 안전을 우선시하는 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둘 다 이 감시총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돈을 1200원을 모아가지고 요 이제 바나나 농장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할게요. 한 이 감시총만 업그레이드 된 이제 엔지니어 원숭이 두 마리로 한 30라운드? 그 정도까지 버틸 것 같거든요. 뭐 그 전에 업그레이드를 더 해주겠지만 일단은 한 그 정도까지 버티니까 그냥 좀 안심하시고 그냥 농사만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라운드는 이제 13라운드고 이제 1200원이 모였죠. 1200원이 모이면은 그냥 여기다가 이제 바나 농장 하나를 지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농사를 조금씩 지으면서 이제 좀 그 부유하게 가보도록 하죠. 이 공략이 이제 그냥 깬다면은 그냥 깰 수 있는데 쉽게 깰 수 있는데 이제 요청이 이제 헬기를 써서 깨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헬기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장을 좀 많이 지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장을 최대한 지으면서 짓는 한에서 이제 깨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950원이 모이면은 이제 원숭이 실험실에서 판매가가 지금 98%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아주시고 이제 손해를 안 봐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바나나 농장이 사면은 이제 1200원이에요 불가능 난이도에서. 노빵꾸 모드에서 이제 1200원인데 되팔면은 1176원, 그러니까 24원을 이제 손해를 보는데 24원을 손해를 봐도 이제 바나나를 한 송이를 먹으면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미 바나나를 몇 송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손해를 전혀 안 보고 이득만 보고 팔 수가 있죠. 다시 되팔고 이제 이렇게 네 송이를 먹을 수 있게 지어놓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나나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더 많은 바나나 업그레이드 그냥 계속 농사만 당분간 지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바나나 대농장이 나오겠죠. 그렇죠? 1680원이 모이시면 바나나 대농장으로 바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현재 라운드는 이제 21라운드까지 무난하게 이제 버티고 있고 이제 바나나 농장 지어주시고 이제 22라운드죠. 지금 이제 23라운드를 깼고 그렇죠? 23라운드 깼는데 이제 다음 라운드가 24라운드잖아. 제 방송 이제 제 공략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 24라운드면 캐모 풍선이 나오겠구나 이걸 이제 눈치를 채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네갈래 길이어서 로드 스파이크를 이제 미리 짓지 마시고 제 방송을 보고 짓는다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11시 방향에 캐모 풍선이 나오냐 11시 방향에 이 하나만 깔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방송을 안 본다고 해도 제 공략을 안 보고 이제 한다고 해도 이제 스타트하고 천천히 이 이제 로드 스파이크를 깔아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농사를 좀 더 지어주도록 할게요. 아 요건 이제 팔고 1680원이 넘었죠. 이제 바나나 대농장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6라운드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가끔 이제 죽을 때가 있는데 무사히 깼죠. 그리고 27라운드 돌려주시고 27라운드 그리고 이제 바나나 대농장 두 개랑 한 이제 더 많은 바나나 여기까지 이렇게 농장이 이렇게 세 개가 되면은 이제 하나씩 엔지니어 원숭이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요거 왼쪽 것만 업그레이드하면 돼. 왼쪽 세 번째까지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오른쪽 것도 똑같이 왼쪽 거 세 개만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할게요. 910원이 모이면은 바로 이제 클렌징 통 여기까지 이제 지어주시고 다시 이제 농사를 지어주시면 되거든요. 현재 라운드는 이제 30라운드예요. 이제 농사를 다시 지어주시고 이제 요걸 다시 팔고 대농장 하나 더 그리고 지금 이제 32라운드인데 32라운드고 이제 다음 라운드가 33라운드예요. 33라운드에는 이제 캐모풍선이 다수가 나와요. 다수로 나오는데 이 클렌징 폼을 너무 믿지 마시고 이게 위아래 계속 깔다 보니까 이제 라인이 길이 이제 4개인데 엔지니어 원숭이 이제 이 두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클렌징 폼을 갑자기 위에만 깔아가지고 아래가 뚫릴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요거는 이제 닌자 원숭이를 소환을 하도록 할게요. 요 이제 방해가 되는 이제 감시 포탑은 없애주시고 여기도 이제 닌자는 이제 닌자 수련 요거까지만 업그레이드 할게요. 왼쪽 하나만 업그레이드를 하고 스타트를 누를게요. 이런 식으로 잘 맞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닌자 추적 표창도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스타트를 또 눌러주세요. 일단 닌자를 좀 업그레이드 해놔야 되기 때문에 닌자부터 좀 업그레이드 할게요. 일단 업그레이드 순서는 방금 말한 대로 이제 왼쪽 하나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 오른쪽 하나 그 다음에 왼쪽 하나씩 더 이렇게 그러니까 2럽 닌자 두 마리다 2럽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좀 더 짓도록 할게요. 현재 라운드 이제 35라운드고 이제 세라믹 풍선이 아니라 무지개 풍선이 방금 나왔는데 이제 클렌징 폼과 이제 닌자 때문에 녹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좀 더 농사를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뭐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나 대농장을 다섯 개까지만 짓고 닌자 업그레이드를 끝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바나나 대농장 다섯 개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이제 닌자 요거 이제 왼쪽 업그레이드 다 하도록 할게요. 일단 방해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해도 미리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더블 표창 요거 마저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현재 라운드는 이제 38라운드 이제 돈을 모아서 요거 이제 한 번에 다섯 개의 표창을 던집니다. 저거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저거까지 해줘야지 이제 편하거든요. 아 근데 뭐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예, 생각해보니까 엔지니어 원숭이랑 잘 맞고 있네요. 이게 네 갈래 길인데 이제 반반 나누면은 이제 두 갈래 길 풍선이 반반씩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 정도면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렇게 뭐 좀 더 농장을 지어주시면 다음 라운드 이제 40라운드 세라믹 풍선이 나오는데 세라믹 풍선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닌자 이제 닌자 3위업 3위업이 돼야지 이제 좀 편하게 막거든요. 요 이제 방해까지 있어야지 편하게 막기 때문에 방해가 없다면은 이제 요거까지 찍어야 되는데 그냥 방해가 있어가지고 막을 것 같아가지고 업그레이드는 더 안 했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대농장이 7개죠. 7개인데 여기 이제 8개 만들어주시고 그렇죠? 대농장 8개 그리고 이제 8개에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대농장이 이렇게 8개에서 이제 한 바퀴를 돌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팔아주세요. 다 팔아주시고 그리고 한 바나나 이거 이 원숭이 농장을 이쯤에 지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바나나 농장 그러면 이제 나오죠? 그쵸? 바나나 연구시설이 나오는데 요거까지 하나 더 지어도 될 것 같고요. 바나나 연구시설이 나오는데 연구시설을 이제 이 스타트 누르고 연구시설을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연구시설부터 업그레이드하고 스타트 누르지 마시고 그래야지 이제 바나나 상자를 13상자를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5상자 먹는다고 되어있는데 스타트를 누르고 바나나 연구시설을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되는 대로 바로 이거 풍선 지수 이거 이제 바나나 이거 표창 5개 던지는 거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 누르고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풍선 지수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 43라운드에서 마지막에 이제 세라믹 풍선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 풍선 지수를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지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숭이 마을은 이제 다시 필요가 없으니까 팔아주시고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헬기로 깨달라 했으니까 공장을 좀 많이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이제 농사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45라운드인데 다음 라운드가 이제 46라운드예요. 46라운드는 이제 그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거를 이제 잡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타워를 지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룬치퍼 타워를 이용해서 막아요. 보통 MOAB 등급의 풍선이 나오면은 블룬치퍼 이제 왼쪽 업그레이드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3460원인데 지금 이제 돈이 없잖아. 그쵸? 5600원이잖아. 근데 이제 걱정 마세요. 스타트 누르면은 이게 바나나가 바로 나와서 이렇게 바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이렇게 빨아들이시면 돼요. 간단하죠? 요런 식으로 이제 막아주시면 간단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장을 좀 더 짓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현재 라운드는 이제 47라운드고 이제 다음 라운드에 48라운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주시면 되게 간단하게 막고 있죠 현재. 48라운드도 뭐 위험할 건 없고 이제 49라운드가 좀 위험해요. 세라믹 풍선이 한 번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구간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좀 무지개 모양의 이제 하트 풍선이 나오거든요. 무지개 무늬에 그게 이제 좀 막기가 힘든데 일단은 여기까지 뭐 농장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갈게요. 저는 아마 이 조합이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 판단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좀 봐주죠. 좀 못 막을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좀 그 이 뭐야 로드 스파이크 좀 깔아주셔야 돼요. 49라운드가 좀 위기니까 여기 좀 잘 봐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하트 무늬에 이제 하트 풍선이 나왔죠. 하트 무늬에 그 무지개 무늬에 근데 이제 요정도 조합이면은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시 요걸 팔아주세요. 요거는 아까 그 원숭이 마을을 이용해서 지었기 때문에 싸게 지었기 때문에 요 바나나 농장을 제외한 모두 팔아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요거 다시 깔아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옆에다가 더 싸게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를 눌러주시고 이제 요 바나나 그 돈 수급되는 대로 한 이제 100원만 먹으면 되니까 돈 수급되는 대로 바로 업그레이드를 누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타트 눌러주시고 이렇게 바로 바나나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이제 잘 맞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도 요거를 지어주도록 할게요. 반대편에도 그 요 블룬 지퍼 깔아주도록 할게요. 반대편에도 이제 MOAB 등급의 풍선이 나와요. 50라운드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막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팔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헬기를 짓도록 할게요. 드디어 이제 헬기가 단축키가 뭐였더라?
헬기 단축키 좀 잠깐만 보고. J구나, J. 아, 이거 잘못 갈았다. 아, 이쯤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깔아주도록 할게요. 헬기를 좀 이쁘게. 요거 이제 마우스 따라다니까. 한 이쯤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때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헬기는 요거 이제 오른쪽 거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하지 마시고 4일업 해주시면 돼요. 4일업 왼쪽 4개 오른쪽 1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마을에다가 마을에서 이제 요 캐모풍선 감지하는 거를 할 거기 때문에 한 공장은 2개 정도만 완성되면 이제 헬기를 천천히 짓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부족한 부분 좀 막아주시고 레이더 스캔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이렇게 공장 2개 있으면은 2개 정도의 상태 2개 만든 상태에서 이 헬기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나나도 먹으면서 헬기 돌려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다음 라운드, 일단 54라운드인데 54라운드에는 이제 좀 이제 MOAB 등급의 풍선도 좀 많이 나와요. 사실 요거 이제 아파치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되거든요. 뭐 지금이라도 하면 되니까 요 이제 엔지니어 원숭이는 이제 슬슬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요걸 팔아주도록 할게요. 요걸 이제 팔아주시도록 하고 이제 아파치 요거 해주시고 아파치까지 됐으면은 이제는 이제 추적으로 바꿔놓고 이제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헬기는 일단 4마리를 지을 거예요. 4마리. 4대까지 지을 거니까 헬기는 이제 4대까지 지어 놓으시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우선 4대까지만 지어 놓고 요것도 이제 추적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헬기는 이제 한 여기에 이제 10대 정도 지을 수가 있을 텐데 일단 4대부터 지어놓고 스타트 계속 눌러줄게요. 아파치 이제 두 마리 만들었죠. 두 대를 이제 아파치로 만들었고 헬기를 이제 4대 만드니까 4대 만들 때까지 좀만 참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쁘게 이렇게 이거 오른쪽 두 번째는 업그레이드 하지 말아주세요. 추적 모두 다 추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두 대까지 완성이 됐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세 대가 완성이 되고요. 이 마을 범위 안에 지어서 이제 뭐 싸게 지을 수 있으니까 싸게 짓고 이제 헬기도 더 세지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아파치 헬기 이제 세 대나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 4대 라스트 4대로 이렇게 이것도 이제 추적으로 바꿔주시고요. 추적으로 해놓으니까 잘 잡긴 잡죠. 그리고 요거 이제 오른쪽 업그레이드는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4갈래길이라서 예, 더 강력한 제트기가 헬리콥터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더 빠르게 움직여야 돼가지고 요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캐모풍선은 이제 안 봐도 되니까 마을에 업그레이드가 있으니까 그냥 이제 4일업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18,900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부터 해야 될 게 있어요. 왜 헬기를 4마리나 뽑았을까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헬기를 왜 4마리 뽑았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순찰이라고 있어요. 순찰을 이렇게 라인마다 한 대씩 붙여주시면 돼요. 순찰을 이제 이 그 풍선이 들어가는 출구부터 입구까지 이렇게 설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씩 설정을 해주셔요. 이럴라고 이제 4대를 뽑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닌자 원숭이 이제 팔아주셔도 되고요. 닌자 원숭이도 돈 꽤 비싸니까 생각보다 팔아주시고 이렇게 돈 수급을 위해서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고 한 바퀴 돌려주시고 공장을 하나씩 또 늘리면 될 것 같아요. 뭐 헬기 이렇게 하니까 잘 맞고 있죠. 그쵸? 그리고 이거 다 팔아주시고 요거는 아까 이제 그 원숭이 마을 있을 때 지은 거라서 싸게 지은 거라서 저 이제 냅두도록 할 거고요. 이제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지어주시고 바나나 공화국 15,120원 한 4,000원 정도가 남은데 4,000원 정도를 더 이제 좀만 더 돈을 써가지고
돈을 얼추 맞춰주도록 할게요. 최대한 농사를 빨리 지어야 되니까 이제 스타트 누르시고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기 안 들어가네. 여기다가 이제 농장을 좀 더 지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지어주시고 요거는 그냥 돌리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농사를 한 이제 뭐 공장 한 다섯 개 정도까지만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맞고 있죠? 헬기를 또 이렇게 배치하면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헬기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이제 미사일 쏘잖아요. 11시 방향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미사일을 풍선에다 미사일 쏘는데 그 미사일이 여기까지 날라요. 5시 방향까지 날라요. 11시에서 쏜 게 5시까지 날라가서 이제 이렇게 약간 X자 배치로 이렇게 왔다 갔다 시키면은 잘 잡거든요. 이거 괜히 팔았나? 일단 이 상태에서 또 스타트 눌러주시고 공장을 최대한 많이 짓도록 할게요. 일단 요청하신 대로 들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짓도록 할게요. 스타트 누르시고 그냥 돈 되는 대로 바로 공장 만들어주면 돼요. 이러면 이제 공장은 다섯 대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제 헬기만 와장창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이제 원숭이 이거 마을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서 마을 사거리 좀 늘려놓을게요. 마을 사거리가 늘어났죠, 그쵸? 요거보다 요게 더 넓죠, 확실히. 마을 사거리 이제 넓혀서 여기 이제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게 여기다 이제 헬기 하나씩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4일업 해주시고 요거는 추적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헬기 4대는 이제 순찰로 왔다갔다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추가로 짓는 헬기들은 이제 순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헬기 여기다 좀 더 이제 지어주시고 공간에다가 이제 또 순찰 추적으로 놔두시고 이제 아파치 돈 되는 대로 아파치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헬기를 또 이렇게 예쁘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추적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18,900원이 되면은 이제 또 아파치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반대편도 지어보도록 할게요. 헬기는 좀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이쁘게 심시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이제 추적에다가 놔두면 되고요. 또 이제 아파치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현재 라운드 이제 72라운드죠. 헬기로 이제 잘 맞고 있고 현재 돈 먹어주시고 3위로 이제 돈 되는 대로 다시 이제 네 번째 아파트 업그레이드 이제부터 이제 뭐 클리어 각이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헬기라서 이제 좀 더 깔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헬기는 이제 약간 이제 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약한데 여기 이제 네 갈래 길이라서 여기 헬기 안 들어가나? 헬기가 이제 안 들어가면은 요 이제 위쪽에 짓도록 할게요. 마을은 한 이쯤 가운데 센터에다가 이렇게 지어주시고 요것도 이제 마을도 2-3억 눌러주시고 그럼 마을 사거리가 좀 늘어나서 헬기 지을 공간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최대한 이제 공간을 활용해서 추적으로 놔두고 헬기를 짓도록 할게요. 이렇게 18,900원이 또 모이면은 헬기를 완성시켜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나오자마자 입구컷이 되는데 18,900원이 이제 또 모이면은 이렇게 헬기를 그리고 돈 되는 대로 또 다시 헬기를 여기다 지어주시고 또 이제 추적에 두고 그냥 요거 반복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미 이 정도면은 이제 클리어하고도 남았는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 이제 블룬치퍼는 이제 팔아도 돼요. 이제 블룬치퍼는 약간 이제 시간 낭비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빨아들여서 다시 뱉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클리어 타임만 이제 좀 더 이게 좀 늦어지니까 블룬치퍼는 이제 팔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추적해 두고 그냥 이렇게 지으면서 현재 라운드는 이제 79라운드고요.
왜 안 지워져 여기? 여기다가 이제 또 헬기 추적 해주시고 바나나 먹고 18,900원 이러면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냥 이거 반복만 계속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혹시 모르니까 헬기를 더 까는 건데 아마 이 정도만 해도 클리어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확실하게 공략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을 슬슬 다 팔고 여기다 헬기만 지어주면 돼요. 헬기 이렇게 이쁘게 깔아주시고 4일업 추적 4일업 추적 여기도 이제 4일업 추적 4일업 추적 여기도 이제 4일업 추적 네 이걸로 이제 모든 헬기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나오자마자 입구 컷이 되겠죠. 현재 이제 83라운드인데 뭐 풍선이 나오자마자 MOAB 등급의 풍선도 이제 뭐 나오자마자 그냥 뭐 일반 풍선처럼 기본 풍선처럼 터져버리죠. 이렇게 이제 83라운드를 넘겨주시면 되고 84라운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뭐 나오자마자 빨간 풍선도 방금 이제 빨간 풍선 나온 거 봤어요? 나오자마자 없어지니까 보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이제 85라운드인데요 85라운드 이제 검은 풍선 나오자마자 이것도 이제 터뜨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헬기를 약간 이제 네갈래 길에서 쓸기에는 이렇게 물량을 좀 많이 뽑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막 헬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못 잡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허수고 맵 이 헬기를 이용해서 이제 공략을 마치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헬기 물량으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고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안 지어도 되는데 한 이거에 한 반보다는 조금 더 많이만 지어주셔도 이제 뭐 클리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걸로 이제 공략은 마쳤고요. 이제 뭐 유튜브 댓글에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제 뭐 약간 요청사항 이런 거 있으면은 적어주세요. 제가 이제 그 맵도 이제 공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걸로 이제 수고하셨고요. 이제 뭐 헬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